어리면 이제 키우기 제일 힘들 때예요. 흔히 말해서 말 부지하게 안 듣는 시기고요. 다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너무 심란해하실 필요는 없어요. 20개월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, 선택, 책임질 나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애가 벽에 그리는 걸 좋아한다면 지금도 벽에 붙여놓으셨대지만 더 많은 벽에 붙여두시면 되는 거고요.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먼저 환경을 바꿔주세요. 그런데 이제 이때 애들은 이제 거절증이라는 게 특징적으로 있어서요.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요, 애들이. 그래서 말을 바꿔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다행히 20개월에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주의 환기가 되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. 다른 걸로 꼬시면 싹 넘어가요.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왜 애한테 막 설명하고 왜 여기다 그리니 이거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벽으로 갈 것 같다 그럼 다른 걸로 싹 꼬셔주시면 또 좋게 오니까 오히려 여기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여기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들면 애들이 그냥 정신없어지면서 그걸로 그렇죠, 오거든요. 그런 좀 꼬심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죠. 네.